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날씨입니다. 저기 오늘 저녁은요, 제가 라면을 준비를 했습니다. 라면 끓이려고. 재료가 김치 국물 이거 조금 더 갔고요. 그 다음에 만두 두 개하고 가래떡 조금 들어갔습니다. 떡을 썰어가지고. 고래가 저는 라면을 평소에 이렇게 잘 끓여 먹거든요. 근데 이거 오늘 저 화력은 어제 제가 구매했다고 말씀 드린 코비아 알파인 스토브 요걸로 지금 한번 끓여 보려고 합니다. 캠핑 나가서 시작하려 그랬는데 요새 일이 지금 계속 지금 바빠가지고 지금 나가지를 못하네요. 그래야 집에서 캠핑 기분도 내면서 한번 끓여 보려고요. 이게 저 불이 올라오는 색깔이 코비아 나름대로 무슨 디자인을 했는지 불이 예쁘네요. 올라오는 게 나름대로는 MSR 불 올라오는 거 하고는 전혀 틀립니다. 코비아는 또 코비아 나름대로의 불 올라오는 모습이 이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벌집 모양으로 그 형태로 불빛이 잡히네요. 코펠 요거는 제가 얼마 전에 소토사 제품을 샀거든요. 이거는 손잡이입니다. 손잡이. 코펠 손잡이인데 요거는 코펠에 손잡이가 따로 돼 있고 같이 붙어 있는 일체형이 아닙니다. 요거는 근데 써보니까 코펠에 손잡이가 붙어 있는 거 하고 없는 거 하고 장단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써보니까 그렇게 장단점 크게 차이 나고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그냥 단순 비교하기는 그렇고요. 이게 그냥 개인 취향 같아요. 개인 취향. 제가 지금 집에 코펠 손잡이 달린 것도 있는데 이것도 써보고 이거 이제 손잡이 없는 것도 써봤는데 그 나름대로 다 장단점이 있고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딱히 손잡이가 있다고 해서 불편하고 손잡이가 없다고 해갖고 좋고 아직까지 지금 그런 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자기 개인 취향대로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코펠은. 날이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뜨거라. 아, 이거 벌써 끓네요. 제가 아까 끓을 때 시간을 잠깐 봤었거든요. 이게 지금 한 2분 30초 내용물을 넣고 지금 끓였는데 한 2분 30초가 걸린 것 같네요. 언뜻 보니까 라면 끓이는데. 이 정도면 아주 아주 좋습니다. 얘기하는데 다 끓었군요. 불려져도 레바가 미세하게 조절이 잘 됩니다. 이 부분도 지금 마음에 드네요. 화력을 제가 세게 해가지고 지금 틀어가 보니까 지금 방 안인데도 지금 더워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정도면은 겨울에 저 백패킹이나 갔을 때
잠시나마 그 안에서 몸을 녹일 수 있는 그 정도 그 활약은 되는 것 같아요. 급한 대로. 그런 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 제가 써보니까 요게 또 장점이 그 코베아 알파인 스토브 장점이 뭐냐 하면은 그 MSR 제품 같은 경우에는 그 리액터가 딱 전용 리액터만 쓰도록 지금 대가 있잖아요. 받침대가 요 안에 보시면 받침대가 따로 없거든요. 그 리액터 그것만 딱 꽂아가 쓰도록 돼 있어가 그게 좀 상당히 호환이 안 되니까 그게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지금 코베아 거는 지금 받침대가 살 때부터 받침대가 전용으로 따로 달려가 지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코베아 그 전용 리액터를 안 써도 이거 지금 소토사 다른 회사 제품 그 코펠인데 지금 받침대가 그걸 다 받쳐주니까 이거 용기 써도 되고 저런 용기 써도 되고 그게 좀 많이 편리합니다. 코베아가 이 나름대로 저 만들면서 신경을 많이 쓴 흔적이 보이네요. 요거 뚜껑은 저 활액 그 불 받침대 그런 걸로 뭐 써도 괜찮다고 그 나와 있습니다. 사용 설명서에. 제가 뭐 굳이 뭐 받침대로 꼭 쓰지는 않았는데 이 코펠 용도가 뚜껑이 그런 용도라고도 뭐 괜찮다고 하니까. 뚜껑이 딱 그 안전하게 딱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코펠이 이게 저 코베아 알파인 마스터 그 받침대거든요. 괜찮네요. 이거 진짜 아이디어입니다. 이거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이거 있고 없고 차이가 활용도에서 활용도 면에서 억수로 좋잖아요. 그 세심하게 신경을 썼다는 게 그 노력의 흔적이 보입니다. 코베아. 자, 식사 맛있게 하십시오. 좋은데 이래 먹으니 참 이열치열입니다. 이열치열. 저는 집에서 캠핑 장비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그 뭐 끓이고 볶고 만들고 일하니까 어떤 적에는 캠핑이 일상 같고 일상적인 게 또 캠핑 같고 그래요. 장비를 뭐 나누어가 쓰지를 안 하고 막 집에서도 다 쓰고 일하니까 어고
빈키를 크게 썰어놨기만은. 제가 다른 반찬은 없어도 김치는 무조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도 김치, 저는 김장김치를 잘 못 먹어요. 김치 무조건 묵어야 됩니다. 묵은 김치를 좋아합니다. 자, 한번 드십시오. 오, 오. 저는 라면 끓일 때 이거 묵은 그 김치 국물 있잖아요. 그걸 꼭 저 엿습니다. 이것도 뭐 사람 따라 뭐 개인 취향 따라 다 틀리겠지만은 저는 묵은 김치 국물을 넣어야 라면 국물이 막 시원하다 하는 그런 맛을 느끼거든요. 술 먹은 다음에 해장도 하고요. 이 떡국입니다. 더이소. 요건 만두 넣는 겁니다.